이 영상은 나는 솔로 158억원 영상의 주관적인 각색을 더하였으므로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영혼은 외롭습니다. 옆에 현숙이만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죠. 정숙이도 좋고 옥순이도 좋은데 현숙이만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직업을 한의사라고 말하지 말걸. 그렇다고 이제 개원했는데 홍보를 안 할 수도 없었던 영혼은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현숙이는 안 보이고 옥순이만 보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이 찾아오면 영혼은 옥순이를 데려가 좀 더 속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현숙이가 계속 눈앞에서 알짱거렸으니까요. 그런 현숙이는 영호에게 말 대신 주로 어떤 소리들을 사용했는데. 아우무. 동물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웃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자꾸 현숙이 입에서 나왔죠. 혹시 현숙이가 등에 동물을 붙이고 다니나 싶어 현숙이를 돌려보고 싶지만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영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호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천천히 정리해보자. 어차피 현숙이가 옆에 있을 땐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 시간에 생각이나 정리하자. 난 어젯밤 정숙이가 좋다고 했다. 그러나 정숙이는 상처리를 원픽으로 하고 나를 투픽으로 생각하는 걸 난 느낀다. 잘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리의 벽. 그래서 다시 현숙이를 봐야 하나 싶을 때 마침 옥순이가 장거리불가 방침을 철회해버렸다. 옥순이는 원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가 와라 대구라고 하니까 쟤 뭐라는 거요? 라고 하면서 제껴버렸는데 영식이에게서 오토 운영 방식을 배우고는 이제 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어 다시 옥순이에게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저 말은 분명 뻥이리라. 그렇지만 뻥인 줄 알면서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대화 신청을 해보자. 영호는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현숙이는 없고 옥순이만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때가 왔다. 옥순이는 요리를 하고 있었죠. 차돌박이 김치전을 굽고 있길래 영호는 일단 옥순이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살짝 틈이 보여 말을 걸었죠. 제가 할까요? 아니, 아니요. 뭐 시켜주세요. 그럼 춤 춰주세요. 춤이라니. 바른생활 사나이가 춤을 추겠는가. 그렇지만 내 오늘은 그대를 위해서 춤을 추리다. 영호는 최선을 다해 둠칫둠칫 율동을 했고 옥순이는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의기소침해진 영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옥순 주위를 맴도는 또 다른 맹수가 있었는데 바로 인사담당관 영수였던 것이죠. 영수는 영호가 가져온 숙취환을 들고 옥순이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손! 옥순이는 순순히 손을 쫓고 영수는 숙취환을 부어준 후 자연스레 옥순이 옆자리를 차지했죠. 그 모습을 본 영호는 안 되겠다 싶어 자기도 옥순이 옆자리를 차지하고는 재빨리 대화 신청을 하려고 입을 열고 있는데 정말 그보다 반발짝 빠르게 입을 연 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순님, 상태 괜찮아요? 네, 괜찮죠. 그럼 좀 걸을까요? 그러면서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옥순이는 또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영호는 속으로 내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옥순이 손을 잡아채고는 주머니에 있는 봉침 3대를 순식간에 발사해서 저 악당 영수를 잠재워버리고는 그야말로 통쾌하게 웃어대는 상상을 하면서 그냥 맥주만 홀짝거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그리고 앞에 있는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영수와 나간 옥순이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죠. 혹시나 옥순이가 그 악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나 싶어 당장에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영호는 여기 와서 그럴 수 없는 게 많았던 것이었죠. 한참이 지나자 드디어 옥순이가 돌아왔습니다. 옥순이 얼굴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더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 둘은 영호 앞에 붙어 앉았고 영호는 빤히 옥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내가 데려가야 하는데 어쩐다. 멋지게 일어나 옥순이에게 옥순아 우리 나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무언가 모를 나를 누르는 압박이 느껴진다. 나만 바라봐달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현숙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 모든 행동에 태클 걸 준비가 돼 있는 영수가 옥순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 기운은 내가 옥순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고 난 왜 이렇게 이 압박을 깨버리기가 어려운 걸까. 지금까지 내가 튀는 걸 두려워하듯이 지금 이 압박을 깨는 게 두렵다. 난 정말 쫄보란 말인가. 영호는 옥순이를 쳐다보면서 고민하다가 베테랑 영철에게 물어봅니다. 사실 좀 옥순님한테 고민되는 게 있어요. 누구요? 옥순님한테요. 근처에서 따로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자 세계를 누비며 사자와 뒹굴던 영철이는 영호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난 40에 솔로나라에 들어왔을 뿐이고 와보니 다들 조카들만 있을 뿐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건이 가장 좋은 영호가 이런 쫄보일 줄이야.
그래서 영철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 영호는 괜히 물어봤다 싶어 이제 영철이에게 해명을 하고 있었고 옥순이는 코앞에 일렬에서 두 사람을 직권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몰랐죠. 앞에서 소머즈 옥순이가 발동된 것을. 결국 영호는 영철이에게 혼나기만 하고 더 마음이 움츠려들어 20분 동안 망설이기만 하다 한숨 쉬듯 얘기합니다. 하, 모르겠다. 오늘 대화 신청을 포기한 영호는 그냥 술을 마시기로 하고 술을 들이키며 앉아있는데 현숙이가 옆자리에 앉았죠. 오늘 좀 달리시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못 뵙겠네요? 현숙이는 끊임없이 영호를 공략하고 있었지만 영호는 이제 현숙이가 좀 귀찮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해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혼났어요. 우리 아침마다 봐야 하는데. 엎드려 뻗쳐 좀 했어요. 영철님한테 혼나서 얼차려 좀 했어요. 그러나 마라톤을 완주한 현숙이는 포기를 모르는 여자였고 자기소개 때 영호가 한 말들을 칭찬했습니다. 영호는 이제 대꾸를 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자 또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순자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펀치를 날렸습니다. 뭘 둘이 속닥거려요? 현숙이 전담 일진답게 순자는 제재를 가했던 것이죠. 영호는 또 그게 아니라고 주저리주저리 해명을 하자 이번엔 영호 전담반 영철이가 나섰습니다. 순자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나가서 대화하시라고요. 오늘 밤은 그냥 조용히 술을 마시며 쫄보 같은 행동을 반성하고 싶었는데 영철이에게 또 혼나자 영호는 현숙이가 좀 더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현숙이가 얘기했죠. 나갔다 올래요? 영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강한 부정에 부정에 부정을 담아 아, 아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추워서요. 4일차 아침. 영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를 누르는 이 압박에 굴복할 것이냐, 뚫고 튀어나갈 것이냐. 굴복한다면 이제 옥순이는 없다. 현숙이만 남을 뿐.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현숙이가 없고 옥순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뚫고 튀어나가야만 한다. 튀는 것을 싫어하는 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튀어나가야 한다. 튀면 맞겠지. 예전엔 맞는 게 싫었지만 오늘은 맞아야겠다. 어디 얼마나 아픈지 한번 맞아보자. 그렇게 영호는 다짐하고 영수를 기다렸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전의를 가다듬고 있었죠. 영수가 들어와 앉자 영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영수님이랑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영수는 쫄보 영호가 이런 말을 하자 살짝 당황스러웠죠. 지금 옥수님이에요? 저는 첫인상부터가 일단 옥수님이었죠. 계속? 정숙님이랑 옥순님을 최종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영철이가 거들었습니다. 영호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안 움직였어. 그러자 이번엔 자기를 혼냈던 영철이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려고요. 이제 영호는 움직였고 여자 숙소에 가서 처음으로 대화 신청을 했습니다. 저기요. 그러자 현숙이가 나왔죠. 아, 두 번째 관문이다. 현숙이도 뛰어넘어야 한다. 현숙이는 반가워서 저도 잠깐 시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런 현숙이에게 영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 옥순님 좀. 그러자 안에서 치장을 하고 있던 옥순이가 반응하면서 어? 나? 옥순이는 이제 때가 왔음을 직감했고 적벽 앞에서 제갈량이 동남풍을 기다리다 그동안 영호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린 옥순이가 드디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엉망의 시대가 왔다. 자, 둘째 날 술자리에서 정숙이에게 직진을 하겠다던 영호가 정숙이를 뒤로 하고 다시 첫인상 선택녀인 옥순이로 향하는 영호의 마음을 추적해보았습니다.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영호는 옥순이에게 대화 신청을 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지만 과연 영호는 다음화에서 옥순이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점점 흥미로워지는 가운데 연애 해방일지도 빠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작은 채널은 여러분들의 좋아요로 에너지를 얻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보내세요.